삼엉병,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 수를 보유한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가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팀 동료의 그루밍 성범죄 의혹부터 전 직원의 폭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의 공동진행자 중 한 명인 아바 크리스 타이슨이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지난 25일 미스터비스트는 부적절한 행동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모든 관계를 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전 직원이 미스터비스트는 사기꾼이란 영상을 올렸습니다. I'm a former Mr. Beast employee, and today I am alleging that the company rigged videos and did illegal lotteries and sold fake signatures. I would consider that fraud. Okay, thank you. Enjoy the video. 미스터비스트의 쇼에 참가해 상품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인이나 직원들이며 여러 도전도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가자들이 거액의 상금을 받을 거라고 믿고 참여하지만 실제로는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채널 관계자는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실제 직원은 맞지만 한 달도 채 일하지 않았다면서 거짓말이란 걸 쉽게 증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이 조작됐다고 주장한 증거들은 비하인드 비디오를 통해 공개된 것이고 비밀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침의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 앵커와 하루를 시작하세요.